안녕하세요. 하이웨이TV입니다. 여전히 감성 캠핑을 꿈꾸지만 난민 캠핑을 하고 있고요. 저희가 여름에 무더운 여름을 피해서 빠졌다가 다시 2022-23 시즌 장박을 시작하였습니다. 이번에 좀 감성 아이템으로 해서 텐트도 클래식 TP에 16각으로 준비를 했는데요.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이 텐트가 아니라 캠핑을 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가장 기본적인 것, 팩바퀴. 팩바퀴부터 한번 알려드릴 건데요. 요즘 다니다 보면은 팩을 박은 뒤에 비너를 연결할 때 이 고리에 연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. 이렇게 연결하면 안 되는 거라서 오늘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텐트를 치던 쉘터를 치던 모든 가장 기본적인 게 팩을 박는 건데요. 스트링이 나오는 곳 쪽으로 스트링이 나온 쪽으로 기울여서 박아야 됩니다. 아야. 아야. 팩을 박은 후 스트링에 비너를 연결하고 이 비너는 팩의 하단부에 걸어야 되는 겁니다. 하단부에 걸어야 하는데 대부분 사람들이 여기 보이는 구멍에 이렇게 비너를 겁니다. 이렇게 걸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, 바람이 불어서 팩이 뽑혔을 경우 이건 하나의 흉기가 됩니다. 바람이 불었을 때 비너와 팩이 분리가 되어야지만 하는데요, 분리가 안 됐을 경우 바람에 휘달리며 이 팩 자체는 이렇게 흔들리면서 무기가 됩니다. 옆에 텐트를 칠 수도 있고요, 지나가는 사람한테 맞을 수도 있고요. 그래서 절대 비너는 여기에 보이는 구멍에 걸면 안 되는 겁니다. 다시 말씀드리면 팩을 박은 후 비너는 하단부에, 팩 하단부에 걸어서 결합을 시켜 주십시오. 그래야 만약 이 팩이 뽑혔을 경우 비너와 팩이 분리가 되어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습니다. 그럼 이 팩에 있는 구멍은 무슨 용도인가? 이 용도는 땅에 박혀 있는 팩을 뺄 때 사용하는 구멍입니다. 대부분 저희가 사용하는 이런 팩망치에 보면은 이런 식의 고리가 달려 있는데요, 땅속 깊이 박혀 있던 팩을 뺄 때 이 부분을 고리에 걸어서 좌우로 흔든 후 빼주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구멍의 역할입니다. 그럼 해머에 고리가 없을 때는 어떡하죠? 해머에 고리가 없을 때는 다른 팩을 구멍에 걸어서 흔들어 빼주면 됩니다. 절대 여러분 비너는 이 고리에 걸지 마십시오. 그리고 팩을 박으실 때 대부분 박고 나서 팩 자체를 끝까지 안 박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, 이렇게 안 박아 놓으면은 아이들이 지나가다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.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팩 자체는 안 보이게 끝까지 박아주시는 게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도 상당한 도움이 됩니다. 지금까지 캠핑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팩바퀴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. 이런 것 작은 것 하나의 실천이 안전한 캠핑을 할 수 있게끔 도와줍니다. 자, 지금까지 하이웨이TV였고요.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. 안녕.